안녕하세요. 탈북 요군 장교 김정아입니다. 총! 서! 그래도 미국 아닌가요? 저는 미국 편 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는 오랫동안 세계 강국이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통치 방법이 완전 자유민주화입니다. 그러면 그 자유민주주의의 방법으로 미군들을 또 만나본 경험으로 봤을 때에는 미국이라는 분들을 과연 이 사람들을 대적할 자가 있을까? 라는 그만큼의 정말 그 파워가 대단했어요. 북한하고 중국 둘 다 똑같이 봤어요. 북한이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인민군은 세계 최강이다 라고 배워줘요. 그 멍청한 교육을 그대로 받으니까 내가 중국 나와서 중국 야, 내 중국 와서 그 인신매매로 팔려간 다음에 그 중국 집에서 나보고 뭐라 했냐면 중국 군사 이 어? 따봉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더라 야 북한이 조선인민군이 군사가 이거야 그래서 전 세계가 조선을 못 건드리는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야 이 모서리 이거 사람이 바보 뻔다 이러면서 날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 아이러니해서 사람들 완전 웃음 폭소로 그러니까 그 웃음 폭소가 재미있어서 공감해서 웃음이 아니라 어이없어서 그냥 비웃는 그 웃음 폭소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땡했어요. 내가 쪽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미군의 군사력과 중국의 군사력은 상상을 안 했어요. 한국의 군사력은 더 한심하게 봤고 그러고 한국에 타고 왔는데 6.25 전쟁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지 않냐고 내가 남조선이 왔다고 해서 왜 거짓말까지 나한테 교육을 하냐고 그랬더니 완전히 진짜 또라이 취급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집불통인데다가 북한에서 너무 갇혀진 당원이었지 제대 장교였지 군사대학 나왔지 그러니까 그 고집이 딱 엉그러져가지고 이게 쉽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30년을 구교육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평민으로 있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꽉 내가 완전히 마비가 된 거죠. 그리고 한국 와서 한국의 군사력을 보기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눈이 뜨기 시작했고 미국 가서 미국의 군사력을 보고 눈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군사력은 내 머릿속에서 쫙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비교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애초에 중국의 군사력 자체를 애초에 몰라요. 배워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북한이라는 나라의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약점이 어찌 보면 그 북한에게는 스스로의 강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무식이 용감하다고. 내가 제 왕이야. 오직 가는 데마다 내가 왕이야. 이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그 무식이 용감하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가만 보면 얘네는 이걸 전략을 하고 쓰냐? 지금 제가 보면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력을 아예 배워도 안 줘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군 쓸 텐데 언제 미국하고 중국군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는 거죠. 중국군에 대한 군사력 솔직히 나는 거진 많이 몰라요. 세계 랭킹 1위가 미국이네요. 북한은 얘네는 자기인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중국이 또 3위네. 그럼 북한이 25위인 거예요? 인구수가 미국이 3억, 중국이 14억이에요? 네. 와, 중국이 땅덩어리 크긴 크다. 그 다음에 현역이 128만이고 중국이 218만 명이네요. 와. 근데 탱크가 중국이 2배네, 미국이. 이게 아이러니한 게 사람 인원 대가리는 많은데 무기가 미국이 더 많네. 무기 장비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작동하냐라는 게 중요한데 북한은 그 장비가 다 있어도 다 작동 못 하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있으면 아마 작동은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탱크가 중국의 두 배네요. 장갑이 지금 숫자가 거의 비등하고 수송 장갑 차가 비교가 안 되게 딱 두 배가 더 있네. 18,643개. 아, 수송 장갑 차라는 게 결국은 군 인력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최대한 험한 지역에 군 수송 장갑차가 결국은 이게 방탄이에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국가의 문제. 자유민주주의는 사람의 생명을 한 명이 죽어도 정말로 소중하고 미군 한 명이 희생됐을 때 그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미국이 어떤 것까지 투자하는지를 많은 드라마나 영화나 실제 사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그래서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존재가 뚜렷이 두각을 나타내는 거고 수송 장갑에 중국이 그 많은 인원에 몇 배로 더 많은데
장갑에는 오히려 적게 든다. 너네 저거 올려서 목숨 맞춰라. 북한식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 문제가 여기서 비교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 수송 장갑이 많은 거는 군인들을, 내 병사, 내 군인들을 보호하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산악지역이든 어떤 적군 안에 들어갈 때에도 수송 장갑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군인들한테는 목적지까지, 내가 싸워야 될 전투장까지 목적지까지 미치듯이 뛰어가게 되면 거기서 체력 소비가 다 되잖아요. 근데 현장에 가면 그럼 뭘로 싸울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수송 장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아직 수송 장갑 보지도 못했고 타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군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송 장갑은 그 의미다 라는 거는 분명히 저는 느껴져요. 그 다음에 자주포가 지금 중국이 더 많네. 그리고 다연장 로켓이 지금 중국이 많고. 중국이 자주포를 더 많이 댔을까? 이게 산악지형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땅은 너무 이렇게 막 산악으로 울퉁불퉁 돼 있지 않잖아요. 근데 중국하고 이 아시아 쪽, 북한 쪽은 산악이 많아요. 그러면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곡사포나 직사포나 해서 이 가운데 산이 있고 여기 아군이 있고 여기 적군이 있다 했을 때 적군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쐈을 때 우리한테 당하는 피해하고 이 건너 쪽에서 적이 보이지 않는 쪽에서 쐈을 때 우리 아군의 피해를 덜 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주포가 있는 거거든요. 그 나라의 지형에 맞는 군사 무기들로 이들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미국이 뭐 100% 압도적이네. 내 눈에 근데 가장 먼저 띄우는 게 뭐냐면 전투기 공격기는 제껴놓고 그거는 군인이 가장 기본이고 연습기가 따로 있다는 게 놀랍네. 북한은 이게 없거든요. 거기다가 수송기가 상당수 결국 여기도 수송에다 돈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공중구류기 이야 어마어마하네. 연습기가 따로 있다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 군인으로서 중요한 거거든요. 실전이라는 게 우리가 다 실전을 할 수는 없잖아요. 훈련에서 땀 흘리는 것만큼 실전에서 목 살 수가 있다는 말이 군에서도 괜히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 연습기가 이들의 목숨을 살리는데 정말로 중요하고 그 연습기가 이렇게 많이 정말로 중국이 비교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뭐 2944하고 314하고 뭐 몇 배 차예요? 계산이 안 되죠? 저 정도로 있다는 건 그만큼 군인들한테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공중구류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비행기가 하늘에 날게 되면 연료창을 달고 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을 하늘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여준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거는 결국은 재력이거든요. 돈이 있어야 저거 하거든요. 북한은 저거 잭도 꿈도 못 꾸거든요. 훈련을 연료 때문에 많이 하진 않아요. 연료를 북한이 무슨 제대로 뭔 돈이 있어서 그걸 감당할 건데 그래서 그 한번 김정은 나왔잖아요. 김정은하고 그 공군 전투기 비행사들이 이렇게 모형을 가지고 휘휙 하면서 하는 거 되게 웃겼잖아요. 그거 되게 웃겼잖아요. 실제 모형 가지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럼 북한의 일반 구분대들도 모형을 가지고 훈련하는 게 많아요. 구축함, 척액이함 항공모함이 야 비교가 안 되네. 항공모함은 진짜 저거는 국가 재력이에요. 저거는 진짜 말 그대로 항공모함인 거죠. 하늘과 바다를 다 지배하는 자잖아요. 호위함이 솔직히 뭐 호위함이 많아야 뭔 의미가 있나? 근데 잠수함은 중국이 많네. 그럼 실제 여기에서 실제 군사 작전에 도입이 되는 거는 잠수함하고 항공모함밖에 없는데 비교가 안 되게 지금 많잖아. 근데 항공모함이 제일 많은 건 진짜 대박이다. 비교가 안 되잖아. 항공모함이 여기서 엄청난 왜냐면 하늘과 땅을 함께 이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그 항공모함이 떠 있는 하늘은 그 하늘만은 얘네가 보호를 받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공격받을 가능성이 덜한 거지. 미국 가셨을 때 해군 쪽도 한번 가보셨어요? 못 가봤어요. 해군은 그래서 지식이 솔직히 별로 없어요. 바닷가에 있었지만은 나는 땅에서 바다를 경계를 서는 업무였지 해군은 북한 해군도 내 올라는 못 가봤어요. 네, 중국과 미국의 차이를 비교하면서도 저는 정말로 아주 짧게지만 수송이라는 거 군인들을 위해서 무기에 투자를 하는 미국을 봤을 때 역시 자유민주 체제의 미국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하고 인간의 존엄을 먼저 지키려고 하는 그 본연의 모습은 거기에서도 역시 보여지는구나 라는 걸 저는 새삼스럽게 느꼈고 중국의 무기 체계에 대해서 솔직히 거진 몰랐댔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플랫폼을 보면서 중국도 많이 따라가느라고 애쓰긴 했지만 분명하게 차이는 공산국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그 차이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구나 라는 걸 새롭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역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인간의 존엄을 소중히 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영상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팀플 채널과 탈북 요군장교 김정아 채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잠시라도 조금 발언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없는 게 있더라도 순수 개인적인 석연이고 그리고 아직도 저도 배워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무라지 말아주세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탈북 요군장교 김정아였습니다. 충!